여러분들, 가이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운동 쉽게 하자. 마랑입니다. 자, 로드 투 석세스 비디오 오늘 찍을 거예요. 오늘 뭐 운동 따로 할건 아닌데, 오늘 저희가 굉장히 바쁘게 움직여야 돼요. 지금 시간이 10시 정도 됐는데, 나와서 밥 먹고, 저희가 삼성동,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곳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 오줌 밟았고요. 삼성동이요? 삼성동 왜 가세요? 아, 삼성동? 삼성동 오늘 초청받았어요. 코엑스에서 뭐큰 행사가 열리는데 아마 스포츠 관련된 그 기업들에서 뭐 제품들 뭐 시연하는 건가 봐요. 그래서 제가 초대받아가지고 그 섹스앱스 있잖아요. 초대받아가지고 초청장 지금 받았고요. 그곳에서 이제 제품 시연 같은 거좀 보고 여러분들한테 좀더뭐 다양한 제품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방구석에 똥 누고 계실 건데 제가 대신에 가서 사람들 만나보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화장실로 가서 씻고 나올게요. 안녕. 자, 여러분들 씻고 나왔습니다. 역시 세수는 어떻게? 미온수. 미온수에 어떻게? 면수만 조금 하시고 아, 피부를 안정화시키세요. 엄청 잘생기실 수 있습니다. 자, 저 바로 앞에서 이렇게 찍잖아요. 자신 있기 때문이죠. 저희 지금 이제 코엑스 가기 전에 좀 아침 좀 먹으러 가거든요. 동태탕 저번에 먹었던 것도 또 먹을래? 네. 시원해야 되잖아. 예. 자, 가자. 네, 여보세요? 네. 아, 그럼요. 차 빼드리죠. 차 당장 빼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형님. 왼쪽. 먹으러 들어갈게요. 주세요. 아, 오랜만에 보네. 아, 등대장 두 개 주세요. 예. 아, 오늘도 아침에 등대장 먹고 바로 출발할 거고 좀 늦었어요. 우리 어머님이 또알두개더 넣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맛있게 먹을 거고요. 여러분들 이제 코엑스 도착했어요.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지금 주차할 곳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전시회 B로 가야 돼요. 9번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 전시회 가면 바로 당첨자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바로 통화해서 바로 에스코트하라고 하겠습니다. 와, 이곳이 바로 내 스케일이죠. 와우. 야, 이게 사장은 먹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J 마락입니다. 하이바. 네. 서울 국제 스포츠 레저 산업전이라고 해서 레저 스포츠에 관한 그런 뭐 여러 가지 뭐 품목이라 해야 되나요? 그런 좀 많은 제품들이 전시가 돼 있나 봐요. 그중에서 이제 제가 이제 협찬을 받고 있는 식스패드. 네, 호날두. 호우. 호우가 하시는 식스패드. 자, 여러분들 이제 저희 식스패드 지금 제품 전시회 왔는데 좀 노래소리가 좀 시끄럽지만 제 목소리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제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착용 이제 풀샷이 돼 있는데 보시면 다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합리적으로 EMS 그러니까 Electronic Muscle Stimulus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오늘 또 시연도 해보고 막 그렇게 할 건데 저희 제품이 이제 EMS 트레인 혹시 알고 계세요? 네, 그럼요. 네, 그 호날두 축구선수 호날두 선수가 저희 제품에 같이 연구 개발을 같이 도와준 제품이라서 식스패드라고 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지금 디피되어 있는 제품들 보시면은 얘 같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복부 운동을 할수 있는 기구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옆구리나 허벅지 팔뚝에 이제 그냥 바디 전체에 원하는 부위에 할수 있다고 제품명도 바디핏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디핏이요. 네, 이거 얘는 이제 이거는 암벨트라고 해서 안 팔만 가능하세요. 이제 앞쪽에 붙이시면 이두 이제 운동 가능하시고 다리는요? 바깥쪽에 붙이시면 조금. 아, 저쪽 쪽에 있구나. 네, 이쪽 보시면 이제 레그벨트 갖고 이제 허벅지 앞쪽도 가능하시고 뒤쪽에 네. 붙이시면 뒤쪽도 가능하시고요. 네. 얘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에비스핏에서 좀 변형된 건데 에비스 벨트라고 해서 이제 복부에다가 옆구리까지 같이 붙이시면 같이 한꺼번에 운동이 같이 가능된 그러니까 이거랑 제품이거든요. 저거랑 다른 제품이네. 이거는 그게 없었네요. 네, 얘는 이제 옆구리까지 같이 되어 있는 거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는 복부만 가능한 거고요. 네. 예전에는 이제 복부에다가
바디핏을 따로 붙여갖고 옆구리를 같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이제 복부랑 옆구리 같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제품이 되었거든요. 아, 네. 저 모델분과 그렇게 몸 차이 안 나죠? 아, 네. 키가 크세요. 아, 그분 키가 크세요? 네, 88이라고 뭐라고요? 88 정도 되시나요? 멀리 떨어지겠습니다. 자, 이게 팔 장착했죠? 지금 사이보그가 된 기분입니다, 여러분들. 약간 좀 사운드 조심하시고요, 여러분들. 아, 지금 이제 이게 연동되는 거잖아요, 블루투스요. 네, 네, 저번에 시험 것처럼. 네. 근데 여기 봐봐, 이거 지금 저 춤추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저 리듬 맞춰서 하고 있는 거 아닌데. 우리 대표 아니 어떻게 볼? 예, 대리님. 대리님. 예, 예. 성함이 굉장히 독특하시네요. 그렇죠. 유진상 대리님. 예, 사람은 진상이 아닌데. 진상님, 네. 지금 여러분들 지금 반응 왔거든요. 예. 그래서 저 지금. 운동을 하는 예. 저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웃지 마세요. 이거 지금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운동하고 있는 팔 부위에 네. 이제 선택을 해서 네. 이제 강도 조절을. 지금 일부러 그러신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너무 세신가? 아니 아니 이 정도 괜찮아요. 예. 괜찮은데. 근데 요 정도 당해서. 아, 네. 원래 근육량에 따라 다르거든요. 근육이 많으신 분은 낮은 레벨에도 네. 예. 자극을 많이 받으실 수 있고요. 근육이 정말 1도 없으신 분들은 최대치 20단계까지 올려도 좀 근육 반응이 약할 수가 있습니다. 막 지방층이 좀 두꺼워서 10개까지 있거든요. 아, 지금 몇 단계예요? 지금 이제 5단계인데 한 10까지 올려볼까요? 네, 10 정도 올려줘 보세요. 저는 이제 어떻게 보... 저 때리셨어요? 저 때리신 거 아니죠? 아, 많이 아프시면 내려드릴까요? 아니, 안 아파요. 안 아프고 네. 잠깐 TV 보고 있는데 때리신 줄 알고. 아, 이제 10단계죠? 네. 전 이 정도로 이제 괜찮죠? 네. 되게 다른 사람이 볼 때 참 네. 좋은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괜찮으시죠? 그럼요. 네. 악수하실래요? 아프시면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악수하실래요? 저희 이제 제품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네. 저희가 이제 아시다시피 이메 스트링이라는 거는 전기로 이제 근육을 자극해가지고 형이랑 전신 작치고 형이 전신 작치고 네. 전기로 이제 근육을 자극해가지고 운동을 하는 게 이제 이메 스트링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electric muscle stimulation이죠. 네,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요. 네, 이제 근데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헤르츠가 20Hz를 사용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괜찮으시죠? 춤추시는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악수하고 싶어서. 아, 나. 그 윤리치료 받는 그 전자파는 좀 높잖아요, 주파수가. 네. 그래서 네. 저주파 치료기랑은 완전 헤르츠가 그렇죠, 세기가 네. 달라졌고 이제 저희 제품이랑 이제 비슷한 제품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네. 그 제품들 같은 경우는 50Hz, 80Hz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Hz가 이제 1초에 한 번 때리는 거를 1Hz라고 하는데 50Hz나 80Hz 같은 경우는 1초에 50번, 80번을 때리는 거니까 근육을 생성을 할 때 근육을 계속 때리다 보니까 근육이 이제 적응도 해버리고 이제 근육 생성에는 도움이 많이 안 되고 통증만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같은 20Hz 같은 경우는 여기 그래프를 보셔도 동일하게 이게 가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하시다 보면 좀 이따 이제 쉬는 타이밍이 또 있거든요. 언제요? 한 10초 정도 쉬다가 다시 아니, 또 시작을 언제죠?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하시다 보면은 이제 운동이 근육을 재생하고 다시 운동시키고 이걸 하다 보니까 근육 생성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아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육 뭐 낮춰드릴까요? 아니에요. 굳이 절대 만지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는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블루투스로 연동을 할 수 있어가지고 이제 지금은 복부랑 팔 이렇게 하고 계신데 양쪽 팔에 허벅지까지 다 하셔도 핸드폰으로 연동을 하셔가지고 부위마다 다르게 조정을 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거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트레이닝 기어라고도 그 슈트라고도 따로 있어요. 저희 지금 입고 있는 거 팔 암 슈트고 예, 다리에 있는 거 다리 슈트 있고 이제 하이웨스트 해갖고 복부까지 올라오는 슈트가 따로 있거든요. 아, 이거 그러면 이 위에도 가능한 거예요? 아, 이거 위에는 하기 좀 그러시고요. 그럼 이건 왜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기능이 아예 좀 달라요. 어떤 기능입니까? 그러니까 얘는 직접적으로 운동을 해주는 기능이냐면 얘는 이제 그냥 몸에 스트레스를 주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팔을 필려고 그래도 저절로 좀 굽혀지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몸에 저항력을 일으켜가지고 그냥 간단한 팔굽혀펴기를 해도 이걸 착용하고 하시면 조금 더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아,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헤르츠가 20Hz고 네.
여기다가 이제 프로그램 자체도 이제 20분이 정확하게 23분이에요. 23분 정확하게. 네. 그 사이에 뭐 휴식 시간 강도 이런 거 다 틀리기 때문에 네. 차별화됐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참여만 네. 하시나요? 자, 뭐요? 네. 저희 이제 그대로 바로 운전할 수도 있어요. 자, 모델분인데 와 어마무시합니다. 마네킹 아닙니까? 와 지금 착오하고 계시는 거죠? 어 말도 안 하시고 바로 가시고 저도 이제 착오하고 있거든요. 와,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네. 제가 이거 악수하고 싶은 게 아니고 운동이 돼서 저랑 투샷 찍지 마시고요. 이 모델분이 지금 오셔서 좀 이따 여성 모델분이 오신다 그러는데 그분 올 때 좀 더 독점 취재를 좀 해서 제 사적인 욕구를 좀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지금 코엑스에 스포츠 지금 전시회 와 있고요. 그중에서 와 있는 이제 너 나 때리니? 너 때렸니? 네. 그래서 이제 저희 EMS 식스패드 지금 저는 시연 중. 네, 지금 약간 꼴이 이렇게 보여도 시연 중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다 주시고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고 좀 돌아다녀 볼까요, 여러분들? 자, 이 어떤 친구지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여성분 언제 오세요? 여성분 이따가 지금 오실 건데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언제 오세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확하게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고 돌아다녀 되겠습니까? 이제 여기 안에 막 저기 가고 싶은데 안 됩니까? 저기까지는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막 이렇게 홍보해주고 싶어서. 저 지금 바깥에서 이렇게 뛸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는 좀 계속 시연을 받으면서 여성 모델분이 올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참을만 했는데 저는 참을만 한데 여러분들은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좀 단계를 많이 낮추시고 하시면 좋겠고요. 네, 이렇게 왔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오는 3월 달에 지금 전시회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큰 서울 리빙페어 전시회가 또 열리거든요. 코엑스에서 또 열릴 거고요. 그때는 이것보다 규모가 훨씬 더 커진대요. 그때도 또 제가 와가지고 또 어떤지 제가 한번 시험해보고요. 그때는 또 여성 모델분이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조사하러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운동 재밌게 하시고 식스패드 또 관심 가져주시고 또 제가 그에 관한 또 얘기도 많이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마랑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로바. 네, 지금 이제 팀 왔어요. 네, 폭풍 같은 식스패드 시연을 끝나고서 개운하게 운동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약간 좀 코엑스를 좀 둘러볼 건데 보시면 이게 캠핑카 그거지. 여기 트럭이랑 몰아서는 거잖아. 안 보세요, 여러분들. TV도 나오고, 와. 안에 들어가서 보면 안 돼요? 들어가도 되나? 네. 이게 일단은 어떤 옵션이 들어있는지에 따라 틀린데, 얼마 안 돼요. 5,200만 원이요. 이 정도면, 야, 집인데 여기서 살면 되지. 여기서. 전세금 여기서 이제 살아서. 들어가 볼게요. 여보, 나왔어? 자기야? 따라라란딴. 자기야, 나왔어. 라라라라란. 저기야 어디 있어? 씻고 있어? 그래, 와, 준비. 여기 침실도 이렇게 있구나. 라라라란딴. 이래서 와 여기 완전 여기 봐봐. 샤워장도 있고. 여보 나 씻을게. 준비해. 근데 네가 표정을 이렇게 줘. 그치요? 와 근데 진짜 좋다. 아 여기 화장실이네. 화장실 여기. 뭔 소리야? 화장실. 형님 한번 누워 보세요. 어디? 여기. 안. 나보고 누우라고? 한번 느껴 보세요. 뭘 느껴? 아니. 너 자꾸 이상한. 여기, 비누 여기, 사건 이후로. 공간을. 비누를 형 발 밑에 투척한 이후로. 안에 꽉 차나. 이거 일단은 제 키 정도 되나? 나보다 되게 넓기 때문에 아니. 이기 때문에 편하게 잘 수 있겠네요. 얼마 스위치 이상해. 오, 봐봐. 오호. 여보, 불까? 돈이란 것은. 가스 뭔지. 돈이라는 것은 참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끊임이 없어. 이거 마셔도 되는 건가요? 갑니다. 절세로. 다 여기 찍히잖아. 여러분들 그러면 저희는 좀 더 둘러보고요. 이제 나가서 좀 들릴 곳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볼게요. 안녕. 아, 이 자전거 자체가 오토바이 같아. 오. 오. 와우, 이게 뭐야? 자전거에 대해서 알면 할수록 뭔지 알아? 자전거에 대해서 알면 할수록 뭔지 알아? 뭐예요? 비싸 이씨. 자, 저 볼더링인데 여러분들 여기서 볼더링 경기 대회 하나 봐요.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진짜 뭐 전문적인 것 같은데, 근데 저희도 다음 주에 볼더링은 아니더라도 이제 스피드 경기랑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밍 이제 일반인들 할 수 있는 것도 배워보고 할 거기 때문에 그거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야, 이거 먹자. 네. 아, 너무 힘들다. 지금 방 떨어졌어. 야, 뭐 드실 거예요? 현금. 코카? 형 500원밖에 없다. 빨리 현금 내놔라. 형은 이거 현금 없으세요? 뭔? 어? 현금 없으세요? 요즘 자판기. 아, 진짜? 네, 이거. 야, 씨, 어디? 막 내가 해본다. 막 내가 한번 쏜다. 잠깐만, 이거 진짜 된다고? 네. 가격을 상대방 뭘 골라주게 할래? 오케이. 야, 이거? 이거? 뭐? 저는 구몬산 바몬드 먹어봐라. 이게 뭔진 모르겠지만. 와, 아무튼 되죠, 형님? 야, 된다. 신기하다. 나는. 네. 난 커피 먹을래. 다시 한번 꼬였다고. 자, 여러분들.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형, 이거 반응 좋으면 행사 돌아다니는 컨텐츠 해봐야겠다. 행사 많아지잖아. 네. 이게 1,100만 원짜리. 네, 맞아요. 네. 한번 들어보세요. 사진 많이 찍어주세요. 네, 사진 많이 찍어주세요. 1,100만 원. 형 조심하세요. 1,100만 원에 1,100만 원 겁니까? 일단은 카본 재질이고요. 카본 재질. 네, 카본 재질이 뭐냐고요? 네, 카본이 보통 그 탄소 원자. 탄소. 예, 탄소 원자로 직물을 자른 거예요. 직물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원자라고 보시면 돼요. 금속이 아니라. 거의. 오. 와. 진짜 가볍다. 이거 거의. 거의 핑덤인데요, 핑덤? 핑덤보다 가벼운데? 여러분들, 저희는 이제 수원 도착해서 집 앞에 있는 순대국수 왔고요.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내신데 점심 먹어요. 순대국 좋아하세요? 아, 거기 엄청 부러워요. 여기 이제 누나 소금 넣어서 능력. 능력을 좀 시켜주면서 소금 좀 넣고요. 다대기를 넣어서 능력 시큰을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